서울 체이스 오랜만에 들어왔는데요. 아, 되게 오랜만에 들어왔네요. 아, 근데 뭐 하긴 했고요. 게임을 계속 들어오긴 했고요. 네, 매일 들어왔어요. 매일 들어와서 매일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많이 자주 들어왔습니다. 아, 디소재 같은 경우에는 따로 녹화를 해야 되나? 영상을 생방송으로 하지 말고 좀붕 뜨네요. 좀 느낌이. 자, 어찌됐건 이번에 들어온 이유는 새로 공지사항이 업데이트해서 새로운 이벤트 같은 거 한번 살펴보려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금 저번에 확률 이벤트를 했었죠? 돌몬이랑 돌몬 그리고 뭐 루나몬 이런 디지몬들이 확률 업된 이벤트를 했어서 10개를 한번 더 돌렸었는데요. 중간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번에도 안 나올 것 같은데 해서 그냥 방송 안 켜고 돌렸는데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 그거 나왔으면은 그것도 좀 진화시키면서 이 노린자도 좀 모아놨기 때문에 걔랑 해서 이번 이벤트 설명에서 20분 뽑아달라 그랬는데 안 나온 관계로 약간 붐 떴는데 되게 디소체 기다려주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서 들어왔습니다. 자, 이래저래 분투한 흔적이 보이죠? 이것저것 막 생겨있죠? 쓸데없는 거고요. 10개 돌렸는데 이게 나왔어요. 이렇게 쓰레기들만 나왔습니다. 얼마나 원통해요. 자, 일단은 얘는 남겨둘까? 이렇게, 이렇게 얘네 제거해주고요. 원시 테이파 제거해줍니다. 아, 메탈 그레이몬까지 올려놨습니다. 이제 다음 재료 모으면 초월할 수 있어요. 아이고, 올릴라 그래도 이제 바로바로 올릴만한 게안 생겨서 부치나시킬 것도 없고 해서 거르고 있었는데, 자, 지금 이제 돌리죠? 네, 이거 돌리고 벌써 이렇게 우리 우정 포인트가 잔뜩 모여있네요. 돌려주겠습니다. 이벤트는 조금 이따 보죠. 너무 지금 오늘 이벤트 뜬게좀 한숨 나오게 떠서 할 말이 없어요. 이번 이벤트가 많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일단은 들어가죠. 처음엔 안뜬줄 알았어요. 덜뜬줄 알았어요, 좀. 그리고 스페셜 달걀 나오는 것도 빠졌습니다. 스페셜에서 그 확률이 들어가 있는 건가? 아, 그래서 내가 안뜬 건가? 스페셜에서 돌몬이 나오는 건가? 그럴 리가 없는데 스페셜 중복 안 된다 그랬거든요. 분명 이제 50개짜리일 텐데. 아, 이거 돌리면서 좋은 거 나온 거한 번도 못 봤거든요? 스타팅 이런 거 나온 거한 번도 못 봤습니다. 지금 되게 많이 돌려본 걸로 기억하는데, 여태까지 하면서. 뜨긴 할까? 스팅 확률이 아예 없나? 근데 이 확률이 한 1%여도 진작에 떴을 텐데 그냥 아예 안 뜨나 보죠? 여기 이걸로는 일단은 돌려줍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돌려주고요. 자, 쓰레기들만 나왔죠. 이번 공지사항 이걸 봐야죠. 굉장한 내용은 이거고, 그 전에 레이드도 한번 보겠습니다. 레이드 보시면 아직 안 바뀌었네요. 아직 배놈이 있으면 그대로고요. 아레나도 딱히 뭐 지금 이벤트도 뭐 생긴 거 없고 특별히 이걸 바뀌긴 했는데 공지사항 들어가서 좀 확인해 보죠. 이거 먼저 말하죠. 아니, 모험보상 코인 200% 증가로 굉장히 늘어났어요. 이 게임이 솔직히 말하면은 후반 가면 돈쓸 일이 없거든요. 진화시킬 때좀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뭐 진화시키는 게 워낙 오래 걸리니까 그 중간까지 하다 보면 돈이 뭐 쌓이게 되고 이렇게. 금액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데 초반에는 되게 유용하죠. 금액 200% 되니까 되게 많이 주더라고요. 얘네가 9로 보면은 800원 주죠. 아, 이게 아니라 이걸 보면은 2,000원 주는데 200%면 6,000원이죠. 이 4,000원이 플러스 돼서 굉장히 많이 주니까 이거 금액이면은 거의 이벤트 스페셜 던전 도는 거, 이게 지금 15,000원 주니까 이게 10,000원이고 5,000원. 이거 상금 이거 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네요. 모험모드 돈, 이거 돈 모으기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처음 시작할 때 진영 같은 거 레벨 올릴 때 되게 유용할 것 같고요. 자, 공지사항 보죠. 이벤트가 좀 많이 좀 없네요. 공지사항 보고, 근데 이번 이벤트에서 킬라고 벼르고 있었는데 원래 어제 킬라 그랬는데 어제 이거 이벤트 바뀌라고 점검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킬라 그랬는데
오늘 이벤트가 조금 부실하더라고요. 자, 들어가 보죠. 자,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이거 밑에서부터 보자면은 현무문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있는 그 현무문 나오는 이벤트 이거고요. 이거는 딱히 볼 거 없잖아요. 그 사성수 항상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뭐 특별히 뭐 이벤트를 참여하면 주는 거 뭐 그런 거 없고요. 벨페문 보죠. 벨페몬도 갔네요. 아, 좀 아깝네요. 벨페몬 이거 이벤트를 보고 약간 다르게 나올 뭐 하긴 여기서 뭐 이미 오래된 게임이라서 여기서 뭐 다르게 넣기가 좀 애매하긴 하죠. 그냥 몇 년 지난 게임이니까. 아, 테이블 기본 진화하라. 여기 이거 두 개가 이번 이벤트인데 자 우선 PVP부터 보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떤 거냐면은 기존 이벤트 보상으로는 루비가 나왔습니다. 루비가 나왔고요. 순위권에 따라서 루비가 다 다른 게 나왔죠. 그리고 보통 볼 때 저 같은 라이트 유저는 101위에서 500위까지만 보면 됩니다. 지금 디지몬 링크즈 나오고 많이 유저가 빠져서 500위권 안으로 진입하는 게 되게 쉬워졌어요. 근데 100위권 안으로 진입하는 건 비슷하더라고요. 헤비 유저는 다 안 빠졌더라고요. 해보니까 130위권까지는 문제 없는데 그 위로 올라가면은 이 조처라는 게 기술을 먼저 못 썼느냐에 따라서 이기고 지고 하는데 그 윗단계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막 초월 막 다 돼 있고 이래서 진짜 반피도 못 갖고 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100위권 진입은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거는 진짜 어지간히 많이 올리신 분 아니면은 사실 그게 뭐 내부는 되게 좋은 성장기 주인공 준다는 거 유아기 주인공 이런 식으로 다 나오잖아요. 좀 이거 윗단계는 제가 손댈 관계가 아니니까 아래를 보시면은 루비 400 소환권 2개 디지코 랜덤 소환권 이렇게 있는데 디지코 랜덤 소환권 노린자가 아닌 이상은 사실 쓸모가 없거든요. 이건 많이 남아 돈이니까 요리돈지 돌다 보면은 지금 랜덤 소환권 2개 이게 아마 그 50루비짜리일 거예요. 이거 2개 주면은 괜찮죠. 100루비면은 그리고 400 보상은 우선 아레나가 많이 올라갈 거예요. 이번 아레나는 보상이 이렇게 이번 아레나가 아니죠. 다음 아레나니까 다음 주 아레나, 월요일부터 시작된 아레나는 보상이 좋아진 만큼 허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점수 때가 많이 올라갈 거야. 지금 한 500점까지만 올려두면은 500위까지 안전하게 진입하는데 이번엔 700점까지 올려야지 진입이 될 겁니다. 지금 링크즈가 나와서 이번 거는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래도 뭐 700점 정도면 안정빵이니까 그 정도로 올려두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자, 이번 이벤트는 이렇게 됐고요. 그다지 우리 라이트 유저들에게는 특별히 뭐 좋은 이벤트는 아니네요. 물론 소환권 주면 굉장히 좋긴 한데 디지코 이거 노린자가 뜨는지 모르겠는데 먹어본 적이 없어서 노린자를 여기서 일단은 노린자 주면 되게 좋은 거죠. 자 넘어가고요. 문제는 지금 노린자를 쓸만한 지문이 없긴 한데 뭐 노린자 올릴 게 있긴 한데 지금 굳이 올릴 필요는 없어서 가능하면 초월되는 걸로 올리고 싶은데 좀 아껴두고 있습니다. 홍상 다시 들어가서 두 번째 이벤트 보죠. 큰일 났다 이거 20분 아, 네, 최소한 20분은 채워보고 싶은데 어떻게 지금 단계에서 제가 할 게 없네요. 목이 좀 갔네. 아 좀 따뜻한 거 먹고 켰는데 자 테이머의 기본 진화는 디지몰 진화하라. 저번에 있었던 이벤트죠. 디지몰 진화시키면 그 횟수에 따라서 이벤트 보상이 주어집니다. 참여 조건 3회, 6회, 9회 이거 처음에 딱 보면은 좀 느낌이 묘할 거예요. 진화시키는 게 어느 정도 난이도인지 잘 모르니까 성숙기 이상을 3회 진화시키면 된다. 이게 아래를 보시면은 성숙기 이상 디지몬이라는 게 자 여기 설명이 나올 텐데 자세히 저번에 설명이 나왔거든요. 성숙기에서 진화시키는 건지 아니면 성숙기로 진화시키는 건지 나왔었는데 성숙기 이상 등급의 디지몬으로 진화할 경우 그러니까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만드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 같죠. 네, 그렇게 해서 3회 6회 9회로 되어 있는데 이 선택 진화 코어 데이터 있죠. 이 진화 코어 데이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노린자고 디지 코어 데이터는 그걸 거예요. 네, 그 요일도는 돌면 주는 거 이건 사실 뭐 남아 돌아서 지금 막 지우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한두 달 지나면 이제 남 돌기 때문에 9회를 진화시켜야만 도움이 됩니다. 이건 뭐 110원짜리 정도의 가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죠. 9회를 진화시켜야지 이벤트 참여해서 받을만한 게 나오는데 지금 진화시킬 만한 게 9회면 되게 많은 거거든요. 아무리 좀 이것저것 남아돈다고 해도 좀 꽤 많기 때문에 사실 성장기에서 진화시키는 게 더 어려워요. 왜냐면은 모험 던전을 돌았을 때 보상이 여기선 성장기 걸 안 주고 여기서부터 주는데 보통 이걸 돈단 말이죠. 이거에 비교적으로 요일 던전 쉽게 나오기 때문에 이 게임이 보통 이걸 돌고 노린자도 얻을 수 있고 좋은 거 그래서 이걸 도는 편인데 성장기가 오히려 부족하고 성숙기가 좀 남아도는 편이라 성숙기 디지몬을 진화시키는 게 더 쉬울 텐데 성숙기 디지몬이 여기 있지 이런 애들 진화시키는 거 근데 여기 재료가 들어가죠. 얘가 성숙기가 맞죠? 예, 성숙기 맞죠? 특정 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이건 진화시키기 좀 어려운 이벤트가 아닌가. 좀 9번이면 꽤 많거든요. 사실 한 6번 정도면 한 2번, 4번, 6번 정도면 가볍게 참여할 만한데 아무튼 좀 많으니까 한번 좀 고민해보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 이번 이벤트가 약간 좀 부실하네요. 저번에 확률업 같은 거 보고 괜찮게 나왔다 이거는 이런 거 기대된다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단계에선 뭐 즐길 만한 거는 아레나도 벽이 하나 있고 위에 가차로 나와서 그걸 키우는 그 정도죠. 가차로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할 게 없습니다. 아, 많이 지금 열심히 돌아서 메탈그레이몬까지는 올려놨는데 메탈그레이몬 재료가 우리 메기드라몬 탱크몬이 진화시키거나 아니면 편하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걸 이렇게 나오는데 아 이게 완전체를 여기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여기 깨돌았거든요. 여기 깨돌았는데 완전체를 한 번도 못 먹어봐서 먹게 될지 뭐 처음부터 아예 탱크몬 쪽으로 해서 해도 될 것 같고 여기서는 안 뜨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대륙 이동을 해서 탱크몬이 탱크 여기서 나오네. 이거 돌아서 보죠. 탱크몬을 빠르게 먹어서 탱크몬도 벙이콩알몬이랑 융합을 하던가? 뭐랑 하더라? 얘네를 이렇게 잡아주면 되죠. 지금 단계 오니까 이 앞동네는 되게 편하게 잡겠네요. 한 이렇게 치면 다 죽겠죠 뭐. 어찌됐건 이번 디소체 많이 좀 찍을 게 없습니다. 제가 조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스토리가 있는 게임이면은 스토리 따라가면서 좀 쓸데없는 멘트 이거 제작자가 이걸 이렇게 만들었네 이러면서 좀 노가리 까면서 할 수 있는데 이런 게임 같은 경우에는 자유도가 높으니까 자유도가 높다고 봐야겠죠. 뭘 할지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뭘 해서 뭘로 영상을 뽑아낼지 좀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안 죽었네.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마땅히 찍을 게 없습니다. 찍을 게 마땅히 없어요. 그리고 저도 얘기한 것 같은데 저 다른 영상에다가 디소체 해달라는 댓글 좀 달지 마세요. 제가 이게 완결이라고 앉혀놓으면은 이거는 완결이 안 된 거고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른 영상에다가 치시면은 다른 거 보시는 분들도 불편해 하시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아 좀 빨리 너무 없네요. 뭐 진화시킬 것도 없고 이게 꾸준히 돌긴 했어요. 이게 얘를 진화시켜야 되는데 재료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세 번째 게 오히려 더 안 나오는 것 같고 앞에 게 좀 잘 나오는 것 같고 그 돌 울퉁몬은 여태까지 못 먹었습니다. 얘를 올려야 되는데 아 뭐 그런 거로 아 이건 열심히 모았는데 이거는 그래도 많이 모았거든요. 보시면은 완전체가 지금 조화 들어가죠. 아 이거는 모아서 이제 두 개 이거 모으면은 조화가 생길 텐데 아 이건 진짜 한 세월이다. 이렇게 해서 자 재료도 이제 모여 있으니까 우리 돌몬 같은 애들 와주기만 하면 돼요. 성숙기들 두 개 있고 두 개 돼 있네. 꼭 모으려 그러면 안 모이는데 모을 생각이 없으면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판매 좀 할까? 성숙기 좀 팔아줍니다. 이거랑 뭐 검은 거 하나 팔고 데이터 팔고 이렇게 팔아주면은 자리 이렇게 남길 수 있죠. 자리가 너무 없어요. 얘네를 이제 모기 시작하면서 얘가
유학이 3개부터 지나고 유년기 3개 지나고 성장기 3개 지나고 이러니까 너무 많이 남아서 너무 자리가 많이 남는 관계로 아 이거를 자리가 너무 차지하니까 지나 돌릴 수도 없고 그렇네요. 자 이렇게 뻘뻘머 이렇게 있는데 얘네가 진화가 되려나? 아 얘는 아니야 얘는 아니고 얘부터 올리는 건 심하고 얘가 되네. 성장기 둘 넣어서 이번 이벤트가 백신이죠. 그럼 안 되고 아 우리 탱크몬이 뭘로 뭐가 제로더라? 이건 뭐 내일이라도 해서 올려서 워그레이몬은 준비가 되는 대로 올려서 영상 찍도록 하죠. 워그레이몬이랑 초월이랑 딱 이벤트 소개까지 해서 딱 깔끔하게 해서 하고 싶었는데 약간 좀 부치네요. 슬슬 우리 지수체가 이벤트도 적게 느껴지고 처음에 할 때 컨텐츠가 진짜 많았는데 왜냐면은 이게 많긴 해요. 할 게 요일 던전도 이렇게 따로 분류돼 있고 스페너지 이렇게 많은데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게 적응이 돼서 점점 할 거리가 없게 느껴지네요. 그래도 뭐 디링은 요일 던전까지 이 스태미너로 돌기 때문에 진짜 탐색만 돌면은 끝나는데 이건 그래도 많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너무 요즘 링크즈 영상만 올리고 디소체 영상 안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 플레이 타임은 디소체를 링크즈보다 훨씬 많이 합니다. 이건 할 게 많으니까 링크즈를 많이 올리는 거는 링크즈 자체에 좀 댓글도 많이 달리고 제가 좀 알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올릴 게 있어서 올리는 거지 결코 디소체가 싫어서 안 올리는 게 아니에요. 할 게 없어서 못 올리는 겁니다. 자 그런 거로 오늘의 디지몬 소울 체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자 그럼 다음에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 뿅!